포탄을 제어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조명탄을 쏜다. 어? 이곳은 에밀과 군의견이 있는 곳. 잘 있었어? 폭탄을 쏜다. 이거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뭐야? 깜놀. 저 수레바퀴 같이 생긴 게 왠지 회전하는 버튼인 것 같은데? 걔를 이용해서 일단 수류탄을 가져와서. 좋았어. 수류탄 하나 집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집어가자. 수류탄 두 개를 집어가서 왼쪽으로 가는 걸로. 자, 갑시다. 일단 이거를 떨어뜨려줘야지. 뭐야. 나무가 부딪혀 있었어. 어, 됐다. 그럼 나무 쓰러지는 건가? 안 되네? 자, 다시 줘. 저거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샷! 안 돼. 이거는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곳이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 프레디! 거기 멀쩡해? 여기는 괜찮아. 뭔가 나무 쪽으로 뭔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립을 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그 버튼을 끼는 것 같은데? 뭐를 집을 수가 있나요? 뭐를 집어서? 올린 다음? 이건 뭐지? 이걸 밀 수가 있네? 이거 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밀어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집게로 이게 밀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것 같은데? 이쪽엔 뭐가 있지? 땅을 팝니다. 국자로 파던 땅을 이제 제대로 된 삽으로 파게 되어 영광이에요. 땅바닥에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봐. 밑으로 파고 내려갈 수 있나본데? 여기 아이템? 그치, 상자가 있네. 열쇠를 습득했다. 좋아. 오른쪽에 캐비넷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열면 어떤 버튼이 나오겠지? 여기 밑에. 여기 캐비넷. 그렇지.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는 이 위쪽에다 꽂아주는 것 같다. 삽입?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나무 위에 달려있었던 요거를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저거는 아까 그 수리탄으로 떨어뜨리는 게 틀림없어. 내가 뭐 조작을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자, 가져갑시다. 자, 하나 받고. 자, 한 개 더. 원 플러스 원. 갑시다. 네, 이건 수리탄이죠. 수리탄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수리탄을 던져가지고 이거를 아예 부셔야 되겠다. 부셔버려! 바로 이거야! 셋, 둘, 하나! 그렇지. 간단하구만! 하나, 둘! 역시! 버튼은 무거워야 제맛! 이거를 여기다 꽂아서? 삽입? 그렇지, 됐어.
이걸 돌려 돌려 돌려. 아 위로 올려 올린 상태에서 돌려야겠다. 돌려서 돌린 다음 이거를 내리면 그렇지 완벽해. 이거를 뭐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줘. 아 이렇게 한 발씩 집을 수가 있구나. 이거 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네. 대박이야. 아 이거 수리탄 이거 오히려 번거롭다. 던져버려. 그럼 다시 올려. 다시 올려. 수리탄 한 발이면 아 저 총알 한 발이면 되려나? 오 한 발이면은 되려나? 전화해보자. 자 됐나? 가나? 이제? 안돼 안돼 안돼. 총알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우 이거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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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오호오 이거 이걸 돌리는 거였구나. 자 됐어. 이제 전화하면 될 거야. 자 이쪽 X좌표 Y좌표에다가 대포를 쏴주게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 잠깐만, 아까 어디였지? 아까 어디다가 쏴달라 그랬지? 여기였나? 여기 여기. 어, 맞죠? 발사! 어? 어, 여러 발 쏠 수 있어, 여러 발 쏠 수 있어. 그렇지. 안 부셔지는데? 오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다 쏘라 그랬죠. 어, 넘어갔다. 풍차 오른쪽에다가 쏘라고? 아, 풍차 오른쪽에다가 쏘고, 나무 3개 있는데 그 위에다가 쏘라고? 풍차 오른쪽에다가. 샷! 조금 더. 길게. 샷! 어, 여기다가 쏘고, 나무 3개 있는 거 위에다가 쏘고. 쌉!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풍차 오른쪽에다가 쏘란 말이야! 알고 있다고! 알았다고! 아, 이거 참 너무 재촉하네, 진짜. 나무 3개가 여기에도 있는데? 오, 나무 3개가 여기도 있는데? 두 개를 합쳐야죠? 아, 풍차 오른쪽에 있으면서 나무 3개 위쪽 좌표에다가 쏘라고? 오! 천재다! 여기다가 쏘라는 거죠? 여기, 여기. 오, 맞았어! 오! 에밀의 정밀한 포격 지원은 프레디와 그 연대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후방 전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내일 봐요. 이야, 대단한데. 수뇌부는 이들의 전투에서 세운 전공에 대한 걸로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대. 야, 잘 됐다. 에밀은 안나로부터 까르리 아주 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걷기도 한단다. 이야 대박. 한편 베르댕 공세는 나날이 격해지며 피를 뿌려야 될 뿐이었다. 사망자의 숫자는 계속 치솟았다. 한 달에 7만 명이 죽어나갔으며 사망자의 숫자는 계속 치솟았다. 그렇게 전투는 밤낮 가리지 않고 10개월을 끌게 된다.
1916년 5월 8일 에밀의 부대는 독일 수비군의 요충지 두오몽 요새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두오몽 르디와 아야 뭐야 저 남자의 이름 뭐였지? 미국인 이름 까먹어. 매번 까먹어. 저 요새 두오몽 요새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충성! 네, 프레디와 에밀 가보도록 하죠. 1916년 5월 8일 두오몽 이것은 프랑스. 네, 가보죠. 알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군 의견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어저께 네 지난번에 네 프레디라는 이름을 제가 바레스라고 잘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바레스님 미안해요. 헷갈렸지.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두오몽 요새를 탈환하겠어. 하나 둘. 개가 군의견이 짖는데? 이 근처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지뢰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 오! 오! 띠로리. 아 여기 지뢰가 묻혀 있나 본데? 조심해야 돼. 조심. 지뢰가 묻혀 있어. 하나 둘. 아 파지 말라는 거야. 멍멍. 저기를 봐라 멍멍. 오오오오오오 기관총 기관총 너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야? 방금 보여준 게 뭐죠? 일단은 이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갈 수 없고 일단 돌아서 갑시다. 개를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개구멍을 발견했다! 자! 들어가! 그렇지. 개를 이쪽 구멍으로 보내면 어디로 나오는 거야? 사사사? 사사사? 이쪽으로 넣어놓으면은 어디로 나와? 개가 어디 있는 거죠? 멍멍! 멍멍! 이 해골마크가 이 해골마크가 없는 데가 있어. 여기 해골마크가 밑에 화살표가 양쪽에 있는 데가 있고 한쪽에만 있는 게 있는데 없는 데다 한번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찾았어! 찾았다. 돈가스! 이럴수가. 다시. 일단은, 캐고 가. 가스! 일단 기다려. 여기서, 잠깐 가스가 안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잠 기다려. 그렇지. 이건 타이밍에 맞춰서 가는 거구나. 가스가 한번 나왔다가. 그렇지. 이때야! 그렇지. 나온다. 가스 나온다. 왼쪽에도 길이 있고. 이건 뭘까? 바라바라밤, 빠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게임 점프가 없어가지고요. 잠깐만. 이쪽에도 길이 있네. 잠깐. 가스 한번 흔들어주고. 아니, 양쪽에서 가스가 나오면 어디로 피하라는 얘기야? 조심. 위쪽으로 파자. 위쪽으로 파고 올라가자. 위쪽으로 이렇게 파면은 가스에 노출이 안 되네. 아하, 좋았어. 위로. 그렇지. 이 길일세. 찾았다.
아, 이 개구멍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밑으로. 우와. 간다, 간다, 뿅, 간다. 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다 왔는데. 저기서 독가스를 뿜어대고 있었네요. 저 녀석이. 쟤를 어떻게 제거하지? 저 난로에다가 독가스가 나오는, 뭐, 이렇게, 뭐, 나뭇가지 같은 걸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연기가 안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계속 나와. 아, 여기 가스가 안 나오게. 얘를 밀어야 되나 보다. 가스가 계속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스가 계속 나오는데? 가스가 계속 나와. 개구멍은 개 뒤에 있고, 밑에 불 지피는데, 여기다? 일단 한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일단 한번 죽자. 다시. 일단은 개를 위로 보내야. 아, 밑으로? 여기가 오른쪽에 다 막혀있어요. 아까 개 있던 곳 뒤에 구멍이 있다. 저기 뒤통수를 볼 때 개를 보내서? 아, 개는 내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땅 파가지고. 땅을 파. 땅을 파서 개를 보내나? 지금? 아, 여기 구멍이 있구나! 아! 아, 이거야, 이거. 아, 그러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땅을 파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 됐다. 아, 됐다. 이거야. 좋았어. 이제 개를. 일단 내려왔는데. 여기 막혀 있는데?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지, 맞아. 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걔가 나를, 잠깐만. 오! 오! 띠로리. 아, 걔를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병사를 반대쪽으로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하,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동수! 그래, 좋아, 됐어. 이제 뭘 해야 되지? 이거를 당겨서 밀 수 있나? 이거를 뭐 이쪽 뭔가 하는 것 같죠? 이거를 밀어서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이거를 밀어서 이거를 밀어? 오, 뭐야 이게? 화염방사기! 파이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지푸라기 병사들은? 이거 내가 그때 수리탄 던지던 그 연습하던 그 지푸라기 병사 아닙니까? 허수아비.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왠지 이거를 내리면 이 허수아비 병사를 저 위에 얹히는 게 아닐까?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니?
왼쪽으로 가보죠. 일단 이 레버부터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일단 레버부터 돌립시다. 여기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일단 레버를 돌리면 연기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지, 이거는 일단 아이템 넣고, 그러면 이 연기가 이 게더링 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프레디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걔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줍는 건가 보다. 여기다가 독가지를 태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불을 지피려면은 저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거 말고 저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 이 독가지를 으쨔! 으쨔! 으라짜! 으쨔! 어라라짜짜짜짜! 으쨔! 에밀! 에밀! 에밀레! 에밀 파워!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닐까? 이거 안 집어줘. 아까 여기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불타올랐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일단 불을 지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건가? 걔를 한번 써보자. 망망! 오른쪽 끝에 아무것도 없고, 일단은 허수아비. 여러 개야. 와, 이거 무한개를 뺄 수 있나봐요. 우와, 허수아비 장난 아니야. 저에게는 아직 12 허수아비가 남아있사옵나이다. 좋았어. 우리 12명의 허수아비 병사로 이 명량에서 승리를 얻도록 하겠어요. 뭐야, 사라졌다. 사라졌다. 집 인형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화로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 이거를 내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렇네. 오케이. 얘를 여기다가 세워. 그러면 여기다가 제 화염방사기로 파이어를 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쪽에다 불을 붙이면 돼. 그렇지. 자, 허수아비 삼총사. 삼총사. 너희들만 믿겠어. 너희들은 누구냐? 파이어! 좋았어. 충분히 불을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띠로리. 다 타버렸다. 허수아비가 아닌가 봐. 허수아비가 아니라 얘를 빨리 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거를 저기다가 올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얘를 그냥 얘를 그냥 갖다가 대면 되지 않을까? 왜 안 내려가? 허수아비도 있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 일단은 밀어. 그렇지, 고정해놓고 얘를 당긴 다음에 그렇죠? 그렇지. 아우, 예뻐. 이뻐. 이렇게 해놓고 허수아비를 유인하는 것 같아. 허수아비로 유인하는 것 같아. 완벽해.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되겠죠. 허수아비는 이제 시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타버리는 존재. 적군이 나타났다! 파이야! 그렇지, 됐어. 우후! 우. 바로 이거야! 저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어땠어?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자, 사사 태워보죠. 여기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럴 수가. 좋았어. 어? 됐어. 이걸로 하나 처치했다. 어, 프레디가 저기 와 있네 벌써. 프레디가 지금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 프레디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걔를 올려보낼까? 어, 걔를 올려보내 이번에. 자, 준비됐나? 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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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오. 와, 자동이야. 이거는 플레이 제가 딱히 안 해도 되네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프레디네요.